클래스의 구성을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래스, 그리트가 정의되어 있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카멜 케이스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프로퍼티가 그리팅 하나 있고, 그런 다음에 컨스트럭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 속에 있는 펑션이 메소드죠. 그죠? 쓰는 방법은 정의되어 있는 것이 그리털.그리트. 가로 열고 닫고, 다음에 스트링 돼 있죠, 그죠? 그런데 constructor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는 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어떤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여기에요. 클래스 자체는 어떤 붕어빵을 찍어내는 기계고, 그죠? 그리고 이걸로 찍어내는 붕어빵이 인스턴스죠. 그래서 정의한 것이 클래스는 붕어빵 트리고 인스턴스가 바로 붕어빵입니다. 그죠? 콩콩 찍어내는 거잖아요. 무수히 찍어낼 수가 있죠. 원하는 만큼. 그렇게 찍어내는 때의 절차예요. 메시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this.greeting. this는 붕어빵을 가리킵니다. 붕어빵, 만들어진 붕어빵의 greeting property 위에 정의되어 있죠. 스트링입니다. 거기다가 메시지를 넣으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greet라고 하는 메소드는 return 해서 hello 하는 문자 열과 이것의 this.greeting, 그죠? 요것을 추유하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greet라고 하는 인스턴스죠. new에다가 클래스 이름 그리고 메시지,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로서 월드를 적은 거죠. 그죠? 그럼 월드를 던져주면은 인스턴스를 만들면서 그 인스턴스의 greeting property에다가 world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인스턴스는 또한 이 greet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서 쓸 수가 있죠. 그게 greeter.greet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greet의 greet, 만들어진 greet 인스턴스가 이 greet 메소드를 호출하면 return 해서 hello와 그리고 this.greeting, 만들어진 인스턴스의 greeting이죠. 그 greeting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constructor를 거치면서 그 인스턴스의 greeting에는 world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플레이 시키면 이렇게 동작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이유는 뭐죠? 리턴은 받았지만 이 리턴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로그를 시켜줘야 되겠죠. 로그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잘라서 집어넣겠습니다. 다시 돌려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했던 대로 Hello World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트의 만들어진 인스턴스에 그리팅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러면 팅은 그리팅 프로퍼티에는 당연히 월드가 들어있겠죠? 볼까요? 월드가 출력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게 클래스와 인스턴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고, 클래스는 프로퍼티 그리고 메소드와 컨스트럭터 구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